모지스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넣었던 이유이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소리가 무척이나 반가웠었나 보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마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나는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지스 할머니의 말을 대하며 반가움으로 만난 이 책을 통해 이미 한 명의 삶의 롤모델을 찾았다. 살면서 아팠던 경험까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예술로 탄생시킨 연약하고 평범하면서도 강인함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간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모지스 할머니는 그림이라는 예술을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 샤갈이 색의 마술사라면 모네는 빛을 마술사이고 모지스 할머니는 일상을 그려내는 마술사라는 말이 전혀 과분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같은 기억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다. 모지스 할머니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낸 이유는 경험한 것에서 나아가 표현하고 싶어서이다. 오래오래 간직하고 남기고 싶어서이다. 그녀에게 기억을 유지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바로 그림 그리는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작가는 말한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 안에 경험이 녹아있을 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완전한 방법으로 인생을 문학으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 따라하고 싶은 일이다. 이렇다 할 재주가 없는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사물과 순간과 공간들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사물들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기억을 불러와서 글로 써보는 것을 즐기는 나는 기억을 불러와서 그림을 그리는 모지스 할머니와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고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이야기를 엮어가는 이 책의 작가와도 조금 닮은 듯하여 참 반갑고 뿌듯하기까지 하다. 나 나름의 나의 생을 정리해가는 방법이라고 고백해본다. 이 책을 쓰느라 원고를 정리하는 이 작가가 한없이 부러워진다. 글을 쓰기 위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과 함께하고 깊이 들어간 시간들이 부러워진다. 이 책은 책을 통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설명을 알았다면 이제 직접 내가 그림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져봐야 하는 책 속의 그림까지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다. 작가는 화가들의 그림을 보며 치유를 얻는다고 한다. 그림이나 문학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다. 그들은 의사들인 셈이다. 특별히 이렇게 아무런 기교 없이 그리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더 신선하다. 작가는 그녀의 그림을 명화라고 부르는 이유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서라고 표현했다. 때로 명작이라 하여 공부하는 식으로 한참을 뚫어져라 보곤 해도 와닿지 않는 그림보다 위에 두어야 할 명작인 셈이다. 나도 그녀처럼 시선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척도가 커져야 한다. 마음의 척도를 키우는 일이 나에게는 그림을 보는 일이다. 그림을 보는 시간들이 축적되어 내가 세상을 더욱 다양한 각도로 보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작가의 마음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리도 잘 대변해주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나도 시각을 키우고 싶고 세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싶지 않다. 나는 화가의 그림과 나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화가의 삶의 궤적, 이 세 가지를 넘나들며 연결하는 미술 에세이를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모지스 할머니에게 배웠다는 작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차피 나만의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적지 않게 위안이 되는 말이다. 다른 이야기들에서 주인공과 작가의 시점을 거쳐 나의 시선을 담아야 하는 3자 팀워크를 통한 글 읽기를 자라가기 과정으로 여기는 나로서는 작가와 모지스 할머니 그리고 읽는 나 3자가 꽤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소영님은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세계와 그녀의 삶을 전해주며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수고로 살아야 했고 특히나 10명의 자녀 중 어려서 5명 성인이 된 두 자녀를 잃었던 모지스 할머니는 75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편의 그림을 완성했고 그중 250점은 100세 이후에 완성했다고 한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그녀가 기억했던 순간순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어려웠던 경험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그림에 나타나기까지 그녀의 삶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아프고 아름답게 다가온다. 나타나기까지 그녀의 삶에 대한 사랑의 아픔을 딛고 기억을 더듬어 많은 이들에게 평화를 선사하는 그녀의 그리교 활동의 최고의 수혜자는 역시 본인이었다고 감히 말해본다. 아픔을 삭히고 이겨내는 과정이었을 것을 짐작해 알기 때문이다. 예술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진실한 작품, 그것을 알아보는 그림 수집가가 어느 날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대하게 되고 큐레이터를 통해 전시회를 가지며 그녀의 그림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보여지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이른다.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삶이다. 책으로 치면 동화이고 대하소설이기도 하다. 1961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떠난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의 목가적인 그림들은 사라져가는 시골의 풍경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담아냈다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이제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말들 중에서 당신은 당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에 가장 힘을 써야 해요 라는 말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본다. 어디에 있는가를 아무것도 특별한 것 같지 않은 나 그런 나에게도 이제까지의 삶이 있고 그 삶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던가 이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조각조각 맞춰가는 작업을 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생을 완성해 나가야 함을 안다. 정리하여 어떤 영향을 작거나 크게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나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